잡다한 질문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네, 차터비 MC 정재영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화 네, 요트 편에 이어서 오늘은 보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자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저쪽에 계시는데요.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KMCP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하라고 합니다. 피어 코리아 멤버 콩그레츄레이션? 아, 콩그레츄레이션. 이건 아닐 거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KMCP가 뭔가요? 코리아 마린에서 KM 그러고요. C는 컨설팅 and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팅하고 프로젝트 진행하고 하는 그런 거. 대표님 어풍채가 와 너무 좋으세요. 그럼 원래 어떤 거 하신 거예요? 뭐 헬스장 관장님? 네, 그러니까. 진짜로?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특이한데 네. 농기계과 출신이에요. 농기계과요? 네. 농업에 쓰이는 기계를 그렇죠. 정비하고 그 현대자동차에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29살 때 네. 뉴질랜드 이민을 가게 됐고 이민 가서 이제 요트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아~ 자, 그러면 유학을 하시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때 직접 배를 만들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8m짜리 이제 창고에서 집 게라지에서 했죠. 크루저 레이서라고 해서 레이싱도 하고 크루징도 할 수 있는 그거 물에 띄었을 때가 뭐 가장 큰 기억이죠. 처음으로 이렇게 배를 쫙 만든 거잖아요. 되게 저는 막 감동받고 그럴 것 같은데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때 그 기분은 처음에 이제 물에 딱 떴는데 야 이걸 내가 만들었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때 그 배는 지금도 이제 가지고 오셨나요? 너무 커서 네. 그냥 팔고 왔습니다. 아. 얼마에 파셨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판 거. 와.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배에 확 꽂히게 되신 계기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일단 가면 답사를 다니잖아요. 네. 뉴질랜드 여러 곳을 보는데 오클랜드가 그 세일링으로 유명한 데예요. 거기 진짜 멋있는 배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야 요트를 한번 타보고 싶다. 아~ 그게 이제 만들자까지 갔죠. 자 그렇게 뉴질랜드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한국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 자체가 배 때문에 들어왔어요. 아... 예. 한국에 들어올 당시에는 배 만드는 공장에 이제 제가 취직을 했었고 소속돼 있는 회사에서 일을 준 사람이 따로 나와서 하면 어떻겠냐 예. 이제 그 제의를 받고 이제 따로 나왔죠. 그렇지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 정도 많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살다가 들어와서 그렇죠. 국내에 인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아까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자금적으로 좀 힘드셨다고 했는데 뭐 직원분들의 월급이 좀 밀렸다든지 뭐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1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네. 지금 30명이 넘었거든요. 와~ 30명이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와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사업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만든 보트를 팔았을 때 기억나실까요? 증평에 있는 회사인데 골프장으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 골프장 가운데 호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배를 우리가 처음으로 공급을 했죠.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포트쇼에 이제 그 배를 출품하기 시작해서 네.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받았고 우와. 예, 그 다음 해에는 이제 경기 포트쇼에서 상을 받았고 상을 되게 많이 받았고 예, 그리고 이제 드론 지원선이 있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또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받았고 우와. 2년 연속 계속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받았었죠. 예. 아니 그러면 지금 굉장히 상도 막 받으시고 많이 바쁘실 것 같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가 가장 바쁘세요? 역시 뭐 지금이죠. 그러니까 6월, 7월 이때가 가장 이제 바쁘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제 그 여름을 대비한 제품들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 회사에
우리 보트는 이런 게 진짜 좋아 하고 자랑할 거리가 있으실까요? 뭐 자랑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인정해주는 건 디자인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아~ 디자인 중요하죠. 네. 만드셨던 보트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보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 옆에 이제 열리는 X1이라는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인스타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인콰이어리는 그쪽에서 다 옵니다. 샤우터뷰! 자, 코너 속의 코너 두 번째, 아는 만큼 보인다! 해수부정책 퀴즈! 네, 1화에서 요트타일러 대표님께서 정답을 틀리셨습니다. 그래서 아즈 큐티코차카 선물을 받아가셨거든요. 대표님께서는 과연 문제를 맞춰주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배를 지칭하는 이것은 선장이나 선원 없이 스스로 바다를 향해 하는데요. 이 용어가 정해지기 전에는 스마트 선박, 디지털 선박으로 불리다 국제해사기구가 이것으로 통일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3번이죠. 3번 뭔가요?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자율운항 선박. 자율운항 선박 정답입니다. 자, 선물이 있죠, 저희가. 네. 네. 받아주시죠. 대표님. 자, 오늘 요트와 보트, 우리 업종 대표님들을 만나서 사업 초창기 얘기부터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되게 몰랐던 부분이라서 되게 재밌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직접 두 분을 모셔서 더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면서 자포유 잡터비였습니다. 처음 인사는 드리지만 서로 알던 사이.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